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틴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DJI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 오즈모 포켓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 유튜버고요. 그동안은 이제 여행 영상을 찍을 때 소니 액션캠 구형 모델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용했던 모델은 HDR AS50 모델인데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HD 화질밖에 구현이 안 되고 영상 결과물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심하고 좀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4K 화질로 좀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던 중에 오즈모 포켓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영상의 흔들림이었는데 이 오즈모 포켓 모델이 그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구입한 오즈모 포켓을 같이 개봉해보고 제가 왜 오즈모 포켓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럼 저와 함께 오즈모 포켓을 같이 개봉해서 살펴보실까요? 오즈모 포켓의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흰색 박스에 오즈모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시리얼 넘버랑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폰하고 iOS 폰하고 이제 호환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제 이 기기에 안드로이드 폰과 그리고 iOS 폰을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면서 같이 호환해서 앱으로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해 볼게요. 이 패키징이 보면 좀 약간 허술하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좀 가벼운 종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오즈모 포켓 기기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즈모 포켓 박스에 들어있던 구성품들이 쭉 있는데요. 먼저 여기 이제 오즈모 포켓 기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하드 케이스 안에는 이제 보증서와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USB C타입 케이블이에요. 오즈모 포켓은 기본적으로 그 USB C타입 케이블과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젠더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 C타입 젠더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이폰과 호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8핀 젠더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되게 심플하죠? 오즈모 포켓의 구성품을 다 보셨으니까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할 텐데요. 전원을 켜기에 앞서서 일단 오즈모 포켓의 기본 구성에는 메모리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메모리 카드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오픈하셨을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꼭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4K 화질로 영상을 찍으실 경우에 생각보다 메모리가 빨리빨리 잡아먹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 32기가, 웬만하면 6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준비하셔서 여유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고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카드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은 이게 정면이면 왼편에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넣고 이제 전원을 켜볼 텐데요. 우측 버튼을 꾹 누르시면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짐벌 카메라가 느슨하게 풀려 있던 게 전원이 켜지면서 이렇게 스르륵 스르륵 돌아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가 짐벌로 조절을 해서 수평을 찾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12cm 길이를 갖고 있고요. 카메라와 이제 짐벌이 일체형으로 생겼고 이렇게 그립이 아예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체 자체가 그립감이 전혀 없고 그립이 없기 때문에 꼭 셀카봉이나 그런 액세서리들을 착용을 해서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오즈모 포켓의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와 그립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쏙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즈모 포켓은 검정색인데요. 제가 원래 오즈모 포켓과 고민하던 모델이 FDR 3000 모델이에요. FDR 3000 모델의 경우는 외관이 흰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찍다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오즈모 포켓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을 갖고 있어서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즈모 포켓의 총 무게는 116g이고요. 그립과 액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HDR AS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83g으로 오즈모 포켓보다는 무게가 가볍지만 아무래도 본체 자체에 그립감이 없기 때문에 꼭 액세서리를 더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어차피 제가 들고 다닐 무게는 오즈모 포켓보다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4K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액션캠, 소형 캠류로서는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 영상의 최대 화질은 4K 60fps입니다. 오즈모 포켓의 배터리 지속시간은 HD 모드로 하시면 140분, 그리고 4K 모드로 하시면 이제 30fps가 70분, 그리고 60fps 모드가 60분이 지속이 됩니다. 음향의 경우 윗부분에 마이크와 소음 제거 기능 하나씩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도 각각 하나씩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즈모 포켓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짐벌 일체형 카메라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짐벌, 그러니까 세 개의 축이 제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보조를 해줘서 제가 아무리 불안정한 환경에서 영상을 찍더라도 스스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HDR AS50 모델이나 제가 사려고 고민했던 FDR 3000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짐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체를 들고 이렇게 흔들거나 움직임을 격하게 하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다 영상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제가 움직임을 좀 격하게 하더라도 카메라가 그 상황을 인지해서 수평을 맞춰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있어서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액션캠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각이 아닐까 싶어요. 오즈모 포켓의 경우는 화각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카봉이라든지 그런 액세서리가 없이는 이렇게만 찍어서는 되게 얼굴만 중점적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화각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그 화각이 좀 좁은 대신에 이제 그 어안현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으실 수 있어요. 화각이 좁은 점, 그리고 어안현상이 적은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액션캠의 경우 이제 화각이 넓고 광각으로 찍히는데 이렇게 광각으로 찍히면 왜곡을 이제 구부려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그렇게 후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화각이 좁게 찍히게 되면 아무래도 후작업까지 하게 되면 손실이 더 발생하고 그러면 영상이 더 좁게 작게 찍히게 되겠죠. 그 점은 좀 단점이 되겠네요. 오즈모 포켓은 아무래도 카메라 전문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라 드론 전문 기업에서 만든 데다가 이 제품이 카메라로서는 첫 출시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있어요. 오즈모 포켓에는 단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액세서리가 전혀 출시되어 있지 않아요. 좁은 화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넓게 멀리서 찍으셔야 그나마 보완이 될 텐데 액세서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최대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찍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장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호환된 제품이 없고 그리고 출시가 돼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액세서리 부분과 그리고 음향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출시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셨던 액션캠들은 방수 케이스가 출시가 돼 있어서 이제 방수 케이스를 씌워서 물속에서도 최대 60m까지 들어가서 찍고 그러셨는데 이 제품은 뭐 방수 케이스는커녕 다른 액세서리도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전혀 찍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양 스포츠나 그런 걸 즐기면서 찍으려고 하신 분은 구매를 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즈모 포켓은 이제 호환되는 기기가 iOS랑 안드로이드가 호환이 되는데, 안드로이드의 경우 C타입만 이제 호환이 되고, 5P는 이제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폰은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모션 트래킹 기능의 경우, 4K 중에 60fps 모드로 찍으시면 그 모션 트래킹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이유가 4K 60fps 모드 자체가 그 기계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 이상으로는 이제 실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하실 게 오즈모 포켓이 구현할 수 있는 그 영상의 화질과 화각일 텐데요. 그럼 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소니의 HDR-AS50 모델과 이 오즈모 포켓을 함께 찍으면서 화질과 화각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상 화질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 두 장비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 화면이 오즈모 포켓이고 오른쪽이 이제 소니 액션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단을 올라갈 건데 흔들림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걸어가고 있고요. 흔들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 화면은 이제 오즈모 포켓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소니 액션캠의 구형 모델인 이제 HDR AS50 모델이에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화질 모드는 HD 모드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같은 비슷한 화질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4K 화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왼쪽이 오즈모 포켓 4K 화질이고요. 오른쪽이 HDR AS50 HD 화질입니다. 4K 화질과 HD 화질이 잘 비교가 되시나요? 오즈모 포켓이 지금 구현하는 화질은 되게 선명하고 이 흔들림을 전반적으로 잘 보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테스트로 야간에는 어떻게 화질이 구현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아무래도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빛이 가장 중요한 영상 기기 특성상 아무래도 좀 화질이 안 좋기 마련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오즈모 포켓으로 찍고 있는 화면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소니 액션캠으로 찍고 있는 화면입니다. 야간에 어떻게 보이는지 화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정적인 화면이라 보기 힘드실 수 있어서 비교를 위해서 잠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경험해본 후기를 소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오즈모 포켓을 직접 개봉해서 사용까지 마쳤는데요. 오즈모 포켓을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화질의 경우 HD 모드나 4K 모드나 다 선명하게 구현이 됐는데 오즈모 포켓의 화질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자 단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피사체를 잡으려고 하면 그 피사체를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포커싱이 되는 시간까지 뿌옇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행 영상을 주로 찍는데 여행 영상의 생명은 신속성이에요. 신속하게 그 초점을 잡아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디오 성능의 경우는 제가 그동안 써왔던 소니 액션캠 부형 모델인 HDR AS50 모델 정도로 선명한 음질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기기 위아래로 각각 하나씩 장착된 마이크를 혹시 손으로 맞게 되면 음질이 씹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즈모 포켓을 사용한 총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기기를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두 가지 장비 정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짐벌 기능이 있어서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시고 초점이 바로바로 맞아야 되는 영상 품질이 중요한 영상에서는 타사의 액션캠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오즈모 포켓과 제가 그동안 써왔던 소니 액션캠을 병행해서 사용할 거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기가 출시가 되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 오즈모 포켓의 개봉기이자 사용 후기를 담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